수고하셨습니다. 생활 밀착 경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재, 유튜브계의 차인, 표인, 봉치기 삼촌, 태그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두심, 고재근, Y2K, money, 고민했을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예예, 예. 하루하루 살림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 재정의 난.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밖에 나와서 경제 활동으로 인한 피로, 상실된 체력, 우리는 회복해 주해만 한다는 겁니다. 힘든 세상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요거 있잖아요. 바로 깝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어려운 시기 같이 극복하면서 힘내봅시다. 자, 달디단 밤양갱이 아닌 달디단 닌게루, 달디달디달디단 닌게루. 우리의 주머니 속 사정이 힘들고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내 맘 아는 거는 오직 너뿐이다. 열심히 일했으면 먹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의 세팅 클래스.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짜장면이 이제는 아닙니다. 정말 묵직한 가격에 짜장면 나 홀로 세트, 탕수육과 해물 쟁반 짜장. 자, 오늘은 탕수육을 안주답게 부먹 바로 때려버리겠습니다. 지금 탕수육 소스를 붓는 이 순간 찍먹파 여러분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찍먹파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소스에 잘 절여진 야들야들한 탕수육이 먹고 싶네요. 아, 요즘 치아 상태가 안 좋아. 해산물 냄새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야, 이 담치가 들어간 짜장면은 나 또 처음 본다. 아, 먹기 편하게 살만 발라 놓을게요. 쟁반 짜장의 최대 단점, 짜장면을 비비는 쫄깃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왜냐? 다 비벼져서 오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달달한 짜장면의 본연의 맛 싹 올라올 때, 씹으면 씹을수록 짜장 면발의 구수함 싹 올라올 때 넉넉히 들어간 담치와 해산물의 맛 탁 쳐주면서 이거다! 우리 집 근처에도 중식 맛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딱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집은 가까운 집에서 시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특히나 집 가까운 곳에서 시켜가지고 이런 일회용 용기가 아닌 반납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져 나오는 중국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시켜 드세요. 그 집보다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람이 물을 마셔야 하듯이, 사람이 공기를 들숨 날숨 해야 되듯이 당연한 진리, 불변의 법칙. 자, 이쯤 되면 탕수육이 많이 절여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탕수육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 촉촉하게 젖어들었네요. 오, 파인애플. 야, 안주용으로는 확실히 간이 진한 게 좋기 때문에 찍먹보다는 양념이 버무려져 버린 탕수육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안주용으로는요. 아, 짜사이 안 먹을 수 없지. 짜사이. 아, 좋네. 짜장면의 맛이란 것 자체가 본래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맛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단맛과 감칠맛으로 승부 보는 게 짜장면인데 여기에 해산물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쟁반에 볶아줘서 나오니까 짜장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감칠맛에 해물의 감칠맛이 더욱더 보탬이 되면서 와, 맛이 기가 막힌다 이거. 최고다 이거. 와.
느끼할 때 짜사이. 아, 좋다. 짠. 아, 고물가 시대까지는 참겠어. 역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얘기 많이 하죠. 살기 좋다, 살기 좋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고물가와 저성장이 같이 와버리니까 정말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같이 올랐거든. 근데 지금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이 물가 오르는 만큼 쫓아오지 못하니까 레벨업 자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에서 내가 뭐 어떤 성장하고 있다 느낌 자체가 안 들어. 나의 자산이라든지 나의 월급이라든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없어.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밀려나버린, 내 인생이 후퇴해버린 그런 느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후퇴해버렸다는 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로 중간 요 판매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 세계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지금은 이란까지 투입되어 버린 중동의 복잡한 이런 상황. 미치겠습니다, 진짜. 러시아 전쟁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금 중동 전쟁까지도 사실은 소수를 위한 전쟁이죠. 누구, 그게 국민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푸틴은 자기가 독재를 해먹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고,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지금 전쟁이 끝나면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정치인 몇 명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소진해야 되고 전 세계가 고통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분위기 안 좋네. 자,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가 보자고. 자, 사실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고도로 발달한 것만 봐도 인간의 좋은 방향이야. 해산물 냄새가 기가 막힌다. 냄새부터가 스멜. 짜사이. 우리는 좋은 시대가 올 때까지 내 자신의 레벨업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짠. 간장에 또 찍어 먹는 게 기가 막힙니다. 와, 이 단짠의 조합. 치인. 레벨 얘기하니까 자꾸 게임이 생각나네요. 게임 중독자로서의 삶을 수십 년간 살아오다 보니까 레벨 딱 듣는 순간에 뭔가 어떤 단계적인 느낌보다는 게임상의 레벨이 먼저 생각나네요. 특히나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 오락실과 PC방을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게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세대죠. 지금 PC방에 만약에 가서 내가 한두 시간 게임하고 돈이 없으면 PC방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오락실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500원을 들고 가서 게임을 다 하고 나더라도 우리는 오락실에서 나오지 않죠. 왜? Why? 남이 하는 오락을 계속 구경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그게 지금 현대에 사실 게임 방송이랑 마찬가지죠. 특히나 그 동네에 만약에 그 게임에 고수가 있다, 100원으로 끝판을 깨는 고수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 구경하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오락실 기계 옆에 동전 이렇게 탁 얹어놓으면 그게 또 초간지거든, 초간지. 제가 생각하는 가설입니다만은 저희 앞집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소풍을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와, 우리 같이 오락실 갈래? 새끼가 갑자기 만 원을 꺼내는 거야. 우리 그 어린 나이에 5천 원을 저한테 주면서 야, 너 5천 원씩 게임해라.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집에서 엄마 주머니에서 가져왔구나 의심은 했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5천 원을 받고 야, 마 이건 아니야, 엄마 지갑에 다시 넣어놔 이럴 배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고마워
오늘 같이 즐겨볼까? 오늘 한번 게임에 한번 끝으로 한번 달려볼까? 그러면서 5,000원을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동전을 확 이만큼 세팅해놓고. 아직 또 이름도 생각납니다. 곰돌이 오락실. 정말 기가 막히게 게임을 즐겼죠. 이보게 박땡땡 잘 지내고 있는가? 보통 성장기에 그런 시기가 있다 그래요. 도벽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 친구도 아마 그 시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요? 학원을 마치고 오락실에 갔어요. 500원이 있었습니다. 그 500원치 게임을 하고 게임 고수들의 게임을 한창 구경하고 있었죠. 제 느낌상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가볼까 이러면서 사 나오려 하는데 딱 눈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딱 오더라고. 뭐지? 이러면서 싹 고개를 들었는데 엄마인 거야. 여기 있었냐? 어? 도대체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나? 이미 밤 9시를 넘은 시간. 초등학생이 밤 9시 넘고 10시가 가까운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일이죠. 그러면서 엄마 손을 잡고 중앙아파트 입구로 탁 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아이고 경호 찾았다 경호 찾. 그 당시에는 진짜 공동체 사이기 때문에 아 하나 없어졌다면 온 동네에 큰일입니다. 와 진짜 한 몇십 명이 계단 1층에 모여있는데 진짜 민망하대. 엄마 손 잡고 이제 집에 끌려가는데 야 이거 오늘 죽었다. 오늘 몇 대 맞을까? 맞다가 밤새겠는데? 근데 너무 큰일이다 보니까 엄마도 많이 놀랬나봐. 그냥 이제 저를 목욕시키고 잘 잤죠.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은 체벌이 당연했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이때쯤 뚜를 맞겠다. 집집마다 지금은 그런 물건이 없죠. 먼지털이, 빗자리, 뭐 때릴 게 많았거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안 맞아서 싸가지가 없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과연 이것을 구두로 말로만 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솔직히 큰 잘못했다 이러면 몽둥이 들어가 두드리 마음은 아 내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요즘에는 매를 맞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걸 굉장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폭력에 가장 무서운 점은 전염이 너무 잘 돼요. 집에서 체벌로 자식을 키운다 했을 때 이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아 잘못하는 사람은 맞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학교 가서 나한테 잘못하는 친구들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번 이게 때리는 게 힘들지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때려야 돼. 그 다음에 잘못을 한다고 해서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중독된다는 거지, 이 폭력성에.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밸런스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근데 딱 중앙에서 골디락스라 그러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 않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렵죠. 아들이 생기고 나서도 큰 잘못을 하면은 체벌을 해도 괜찮다는 확고한 주의였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같이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제가 저희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잠투정하면서 소리를 한번 지른 거야. 아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저도 어떤 이 억제하고 있던 감정이 뚜껑이 날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한 대 머리 한 대를 딱 치워박은 거야. 저희 아들이 엄청 까불고 개구지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아 왜 그러는데 이러다 머리에 딱 맞았잖아. 근데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저희 아들의 주눅든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온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아 폭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 폭력을 가는 사람도 너무 이 후유증이 너무 커. 벌써 마지막 한 잔입니까? 자. 막상 싱가포르에는 실제 범죄자들을 쉘이 막 가차없이 곤장 때리듯이 막 이렇게 쉘 두드려 패는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 진짜 사람 거의 죽기 1분 직전까지 때리거나 다섯 대 맞고 허리가 작살이 났다 디스크가 터져버렸다 그러면은 디스크 치료해주고 다섯 대 더 때립니다. 이렇게 두드려 패는데 범죄율이 극한까지 떨어집니다. 치안이 말도 못하게 좋아지고 쓰레기 하나 뭐 버려지는 게 없어요. 휴지 조각 하나 길거리 나돌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맞을까봐.
우리나라에도 좀 나쁜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두드려 패는 것도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멘트를 날려보고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일 같은 영상이지만 그 속에서 좀 더 다양한 스토리텔링, 좀 더 하이텐션, 좀 더 넘쳐나는 에너지, 좀 더 보기 편한 영상을 위해서 한 발짝 레벨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